빨리 벗으세요. 저 잘 걷고 있나요? 표정분이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맨발 걷기 엄청 유행이잖아요. 각종 지자체들도 막 흙길 조성하고 맨발 걷기 길을 만들고 있다는데 본이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우선 허리를 펴고, 자, 어깨에 힘을 빼고, 고개를 살짝 당기고, 시야는 1.5m 앞에 주시고, 무릎을 쭉 펴서 뒤꿈치 먼저 닫기. 발가락을 쫙 편 상태에서 발가락을 눌러서 앞으로 전진. 네, 자연스럽게 고개가 내려가는데? 너무 아파요. 발바닥 사이사이를 아주 그냥 지압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요. 앞을 보고 걸으라고 하셨는데 잘 안 돼요. 왜냐? 일단 무서워요. 땅에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 좀 아프다 보니까 내가 방금 뭘 밟았길래 그렇게 아프지? 이러면서 계속 땅을 보게 되는데 이걸 나만 느낄 수 없는데 두 분도 벗어야 되는데 아쉽네. 여기 엄청 부드럽네요. 여기는 와, 이 길 진짜 대박이다. 아! 이 길 아까 같이 걷는 분이 저한테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너무나도 완벽한 표현 같습니다. 너무 아파서 말이 안 나와. 마지막 관문. 여기에 발 씻어도 되나 근데? 오, 아 맨발 걷기를 합니다. 이게 좋네. 이거 그냥 이렇게 걸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네요. 한 두 달 됐습니다. 책 보다 보니까는 좋다래가지고. 책에서? 네. 아, 와이프가 맨발 걷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등산할 때 맨발 가끔씩 걸어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고 단기적으로는 상쾌하니까. 다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앞에서 신발을 벗으시더라고요. 저도 일단 벗었는데 황토는 확실히 차갑고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아이고, 이거 느낌이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잘 목속에 독소를 빼낸대요. 이렇게 하면 예, 못하고 날보고 다리가 아프니까. 아, 제 다리가 불편하세요?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네, 맨발로 걸어보니 잘 봤습니다. 아프다고 하면서 그래도 잘 걸었는데 맨발로 걸어보니까 뭐가 제일 좋던가요? 일단 이 신발을 벗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이 정말 크더라고요. 네. 제가 다리가 잘 부어가지고 아침에는 다리가 많이 좀 무거운 편인데 다 걷고 나니까 발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긴 들더라고요. 저 아까 황토길 걷는 거는 저도 좀 해보고 싶다.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추천, 추천. 근데 모래길이나 돌길은 벌칙할 때 많이 걷잖아요. 제가 바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아팠습니다. 예. 이 조그만 돌이 발바닥 사이사이를 찌르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 강사님이 알려주신 바른 자세로 걷기가 일단 너무 어려웠고요. 혹시나 이제 누군가 버린 날카로운 쓰레기일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제 시민들이 맨발 걷기를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예. 이제 이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준다고 해요. 네. 이게 발바닥 전체를 골고루 지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을 때보다 발바닥 근육을 더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두 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에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피곤할 때 발 주무르면 좀 시원해지잖아요. 아, 그런 효과. 피로도 풀리고 혈액순환도 되고. 예. 지금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있죠. 있죠. 이게 맨발로 걸으면 체중이 발목과 무릎 관절에 고스란히 집중이 되다 보니까 통증이 생기거나 연골 인대 등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등산하시거나 이제 하산하실 때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네. 하고요. 특히 또 당뇨 환자들은 발에 상처나 물집이 생기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왕릉이나 사유지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 논란이 됐었는데 네. 이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요. 본인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갈 때 약간 맨발로요? 도전. 아스팔트를 걸을 수는 예. 없으니까요. 네. 오늘 걸어보니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때와 장소를 못 가리면 문제겠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에선 맨발로 걷지 말랐는데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밀착카메라 이희령 기자입니다. 등산객이 산길을 올라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오늘로서 326번째. 매일 걸어요. 작년보다 지금 한 7, 8배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은 맨발 걷기의 성지라고 불리는 서울 대모산 등산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맨발로 걸으려고 찾아오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이쪽 벤치 아래를 한번 보면 신발이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간 겁니다. 몸에 좋다고 그래서 우선 몸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입소문을 타고 퍼져가는 맨발 걷기 때문에 곤란해진 곳도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입니다. 이곳은 서울 정릉 입구입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안내판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참배를 하는 경건한 공간이라서 맨발 보행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안내판이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맨발 걷기를 하려는 분들이 점점 많이 찾아오면서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길에 들어서자마자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신발은 벤치 앞에 둔 채로 한동안 맨발 산책을 이어갑니다. 잠시 걷고 가려고 해. 꽤 오래 걸으시던데요, 선생님. 알고는 계셨어요? 예, 알고 있어요. 그래. 다 써 있어요, 앞에. 건강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무덤 속에 계신 분도 여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 치유를 받으면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으시겠냐고. 다른 조선 왕릉도 맨발 걷기 명소가 돼버렸습니다.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리어 저희한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그러느냐? 어? 그 규정이 어디 있느냐? 정릉에 있는 물품 보관함을 찾아와 봤습니다. 맨발로 걸으러 온 분들이 흙 묻은 신발을 사물함에 넣어놓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곳곳에 넣지 말라는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선릉에서 맨발로 화장실에서 발을 씻고 핸드드라이 거기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발을 또 말렸어요. 세면대가 막히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맨발 걷기를 홍보하는 한 단체는 조선왕릉 관리사무소에 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심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내 집 앞에서 가까운 데서 맨발을 걷고 싶다. 하지만 맨발 걷기도 가려서 하자는 시민도 많습니다. 다른 곳 걸을 때가 굉장히 많고 굳이 하지 말하는 데서 가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왕릉이니까 보호하는 차원이잖아요. 규제를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각 지역엔 이미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토길들이 있습니다. 수선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재앙을 지내세요. 그래서 남의 무덤에 가서 맨발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다니신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실 만한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든 흙길을 맨발로 걷고 싶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도 중요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유적지에서까지 맨발로 꼭 걸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이희령입니다.